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키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키보드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녀석, 아이락스의 키보드고요. KR6170이라는 녀석입니다. 키감이 되게 부드럽고 조용해요. 그리고 꽤 무거워서 안정감이 있고요. 이거는 대학원 시절부터 많이 사용했던 키보드입니다. 두 번째 키보드는 포커2예요. 얘는 기계식 키보드고요. 기계식 키보드인데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기계식 키보드들이 이 축의 색깔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좀 달라지는데 얘는 갈축이라고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소리가 크지 않은 그런 녀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극의 키보드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얘는 해피해킹이라는 녀석이고요. 그 시리즈 중에서 타입 S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녀석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사이즈가 작죠. 보통 키보드를 보면 여기 숫자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키도 있죠. 이 부분을 10키라 그러거든요. 근데 해피해킹에는 그 10키가 없어요. 10키리스 키보드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뭐가 좋냐? 일단 이 키보드랑 마우스 사이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져요. 보통 키보드를 이렇게 큰 걸 쓰게 된다고 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몸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마우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10키가 없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세가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 다음 특징은 키감인데요. 해피해킹은 키감이 좋은 걸로 되게 유명해요. 얘는 흔히 말하는 그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고요. 무접점식 키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되게 달라요. 보통 이제 서걱서걱 한다고 하는데 제 거는 해피해킹 중에서도 타입 S라고 해서 더 소리가 적은 녀석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랑 한번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기계식 키보드, 그 다음 해피해킹, 소리 차이가 꽤 나죠? 소리뿐만 아니라 해피해킹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그 키감이 되게 좋아요.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한테는 꽤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제가 해피해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뭔가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보시면 여기 컨트롤 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컨트롤 키가 없는 대신에 여기 캡스락 자리에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저는 VI 에디터라는 걸 쓰는데요. VI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컨트롤 키를.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여기에 컨트롤을 누르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해피해킹을 VI 에디터에 특화된 키보드라고도 많이 합니다. 단점은 방향키가 없다는 점인데요. 방향키를 누르려면 여기 펑션 키를 누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윈도우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해피해킹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이고요.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가격이겠죠. 2019년 7월 기준으로 배송비까지 하게 되면 이 해피해킹 타입 S는 33만원 정도 해요. 키보드 치고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 다른 키보드 브랜드에서도 거의 뭐 최상급 키보드는 요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녀석은 아니고요. 매니아층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피해킹이라는 키보드를 소개를 드렸고요. 가격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 값어치는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키보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봐요.